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발작의 무슨 그런 일생보다는 이제 발작의 문학 세계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아, 그 발작 얘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간 희극이다라고 하는 이런 19세기 초 불란서 사회를, 불란서의 자본주의 사회 아니면 부르주아 사회를 완전히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거대 건축 안에 담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소설가로서의 엄청난 그런 야망을 가진 이제 그러한 그 작가라고 볼수 있죠. 발작은 그 프랑스 사회를 말하자면 그 아주 총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를 갖게 되는데요. 그 프로젝트는 프랑스 사회를 몇 개의 섹션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나눠보면 세 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파리 풍경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일종의 말하자면 현상학적 관점으로 파리의 삶을 이제 그 어떤 판단이나 아니면 어떠한 이상을 이제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게 파리의 그런 부르주아적인 삶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노출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뭡니까? 이제 목적의식을 가지고 쓰여지고 있는 그런 범주가 있습니다. 이 섹션 안에, 사실은 이제 사라진도 그 이제 이 섹션 안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범주는 소위 이제 철학적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영역. 그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파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회의 그 이제 근원을 나름대로 이제 통찰해 내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적 영역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또이그 다른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크게 보게 되면 이세 섹션이에요. 이세 섹션이지만 그 섹션에서 다시 또 이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예컨대 뭐 결혼 안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군인들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그 소설들을 써가지고 말하자면 섹션화했던 이제 그러한 이제 소설 건축물을 짓는 거죠. 이제 건축물을 짓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완성되려고 했었던 것이 말하자면 이제 인간 희극이다라고 하는 거대 소설적 프랑스 사회의 이제 건축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게 메모를 정확하게 안 해왔는데, 원래는 전부 137개인가 5개의 그런 그 장편 소설과 그리고 이제 단편 소설들로 프로젝트가 돼 있었던 건데, 그걸 완성하지는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여 편에 가까운 이제 그 정도만 이제 그 썼는데, 이제 그것들이 전부 모여서 말하자면 인간 희극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총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발작의 작품으로 남아 있죠.